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인재 기념도서관 홍보대사 김희정입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이번 여름방학은 잘 보내셨을까요? 무더웠던 날들은 어느새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찾아왔는데요. 가을, 가을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책과 도서관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런 가을을 맞이해서 백인재 기념도서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독서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인데요. 4주 동안 매일 독서를 하고 독서한 것을 아이유 인나비 시스템에 인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유 인나비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이 아직 어려운 학우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한 소개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러 가실까요? 먼저 첫 번째로 백인재 기념도서관에서 책을 대출받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유 인나비에 접속해 독서 챌린지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세 번째로 그날 대여한 책을 읽고 감명받은 구절 또는 책의 사진 등을 아이유 인나비 시스템에 게시하여 독서활동을 인증합니다. 이때 인증은 손글씨, 사진, 타이핑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게시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해야 할 글자 수가 정해진 독후감 감상문이 아닌 나만의 개성이 담긴 방식으로 간단하게 독서를 인증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 달의 하루를 기록하고 교양도 함께 쌓으며 독서 습관까지 길러볼 수 있으니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최종 회차 인증 완료 후 최종 보고서, 만족도 조사를 참여해 줍니다. 아무리 독서 인증을 했어도 최종 보고서와 만족도 조사가 완료되지 않는다면 인증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내 영상 잘 보셨을까요? 백인재 기념도서관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으니 많은 참고 부탁드리고 인스타그램까지 팔로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인제스타 마일리지 20점과 함께 수료증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인제스타 마일리지를 노리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스펙이 쌓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꾸준한 매일의 노력이 모여 좋은 습관을 만들어줄 이번 독서 챌린지. 성공적인 2학기를 위해 이번 프로그램과 함께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백인재 기념도서관 홍보대사 김희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